여러분, 마롱입니다. 토너는 메디큐브 레드토너 써줄게요. 사실 메디큐브 브랜드 자체가 약간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거여서 제가 평소에는 잘 쓸 일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제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때 브이로그에서부터 막 이렇게 뾰루지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뾰루지가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제가 좀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피로감 때문인지 이 몸에서 피곤하다고 받아들이는 건지 이 피부 타입도 이렇게 좀 바뀐 것 같고 컨디션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쓰던 이 메디큐브 제품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메디큐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그 핫한 거 있잖아요. AGR? 그거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직접 다른 유튜버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거의 결제 직전이거든요. 제가 또 이런 마사지 기구 같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아래가 지금 이렇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요거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이 부분이 진짜 심각했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얼굴에 군데군데 뾰루지 난 것들을 진정시키려고 뭐 병풀, 시카, 마데카 소사이드, 티트리 뭐 온갖 거를 다 써보고 온갖 팩도 다 해보고 했는데 다 잠깐 진정되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개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막 써봤다가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제품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에스트라 테라큰의 설퍼 클리어 트리트먼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저희 학생이 또 여드름이 막 곪아가지고 너무 심해서 그때도 제가 막 케어를 해줬었던 그 제품이에요. 이 테라큰의 라인이 진짜 괜찮거든요. 이거 광고 진짜 아니고요. 저 이거 다 써서 또 살 거거든요. 이 뾰루지가 곪아가는 그 과정에 이거 써주면은 되게 빨리 빠지거나 진정이 되거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트러블들이 좀 잘 곪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 걸린 이후로 완전 피부 타입이 제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내 피부 타입이 바뀌는 건가 싶고 믹순 콩 에센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게 정말 때처럼 밀리는 게 아 이거 어제 밤에도 하고 자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뾰루지 나는 옆에 피부가 좀 벗겨지면서 진짜 이게 이렇게 미니까 각질처럼 어이구요 막 침 아니에요? 각질 관리하는 것처럼 이 피부 표면이 좀 매끄러워지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지금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꼭 해주고 있습니다. 아 맞아, 이 큰 뾰루지들 말고도 그 오돌토돌 아토피처럼 올라오는 거 있죠? 그게 여기 이 관자놀이부터 시작을 하더니 점점점 내려와서 턱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엄청 올라온 거예요. 이게 살짝 간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토돌한 느낌? 어? 느껴진다, 느껴진다. 이게 피부에 각질이 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믹순 콩 에센스 꼭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이나? 이게 정말 때처럼 밀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헤라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버툴레 페피림 스펀지로 발라줄게요. 이거 어제 파운데이션 쓸 때 써봤는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헤라 선크림 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거랑 그 엑설런트 선크림이었나? 그거랑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그 헤라 선크림 특유의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 바른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전 좋더라고요. 굳이 베이스를 안 발라도 이렇게 싹 코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헤라 선크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전 이것도 궁금하니까 써볼래요. 에스쁘아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엄청 묽은 느낌은 아니네? 이거 선크림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만 지금 발랐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토너 베이스처럼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토너 기능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커버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냥 파운데이션 잘 먹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왼쪽도 발라놓고 자,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예쁜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써줄 거예요. 약간 광택감이 나는 이런 레드 케이스고요. 그냥 납작한 게 아니라 이게 각이 살짝 져 있어요. 퍼프가 되게 말랑말랑해요. 한 번 찍었고요. 이쪽 가려볼게요. 근데 제가 비글로우는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 비실크는 좀 안 맞았거든요. 피부 표면이 약간
약간 이렇게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마무리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기 턱에 있는 뾰루지 한번 가려볼게요. 어? 요 정도? 조금 큰 뾰루지들은 아무래도 컨실러를 써주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인 피부 표면이나 이런 느낌은 되게 괜찮아요. 소리로 따지면 그리고 한쪽, 안쪽 얼굴 피부광을 좀 균일하게 맞춰주면서 어? 이거 완전 괜찮은데? 이거 좋은데? 약간 조금 자국 남은 것 같은 거는 컨실러 써가지고 조금 수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풀커버리지 언더아이 컨실러. 언더아이? 언더아이면은 다크서클 컨실러인가? 그냥 저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오, 괜찮아. 괜찮아. 지속력 두고 보겠어. 이거 더 페이스샵 내추럴 선 에코 피지 잡는 선 파우더인데요. 제가 자주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파우더 컬러가 핑크빛이에요. 조금 더 강한 핑크빛? 거의 제가 입고 있는 이 정도 컬러 가까이 되는 핑크빛을 띄고 있어서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써주는 이유는 조금 더 핑크빛이 돌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피부톤이 정말 너무 누렇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핑크 파우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핑크빛이 더 많이 도는 편이어서 조금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짜잔! 베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이런 살짝 쿨톤 빛을 띠는 쉐이딩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쿨톤 메이크업이냐. 보이시죠? 그 코랄 브라운에서 레드 브라운 사이 그런 느낌? 진짜 웜톤의 브라운 느낌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질렸어요. 뭔가 올해부터는 변화를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제 인생이든 뭐든 저번에 제가 사왔던 염색약 기억하시죠? 그거 분명히 자연스러운 갈색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첫날, 염색했던 첫날은 정말 흑발이었고 지금 이제는 약간 브라운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쿨톤 메이크업을 찍는 겁니다. 저 진짜 쫄보고 도전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 요즘에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요즘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서로서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 그리고 원래 제가 항상 쉐딩으로 애교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걸 발견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토니모리 세트인데 이 컨실 베이지로 눈 위에 여기에다가 살짝 얹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라이너예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얇게 위치를 쓱 그 다음에 이 매트 브라운으로 얘를 조금 넓게 그리고 부드럽게 좀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얇은데 도톰한 애교살 만들기 진짜 괜찮지 않나요? 아, 요즘에 사람들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물론 쉐이딩으로도 쌉 가능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얇고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 꿀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 핑크빛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듀이인데요. 아, 오늘 무슨 에스쁘아 특집인가? 아, 에스쁘아 광고 아니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리얼 아이 팔레트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눈두덩이에 넓게 와 근데 요런 쿨핑크 쓰는 거 좀 오랜만이어서 약간 어색하긴 하다. 눈 아래쪽에도 살짝 맞춰주고 음영을 살짝 주겠습니다. 근데 이 팔레트 안에는 그 제일 짙은 컬러가 조금 제 생각보다는 옅은 편이어서 아이라인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소프트 라이너 있잖아요. 여기 애교살 라인을 미리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서 그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쌍꺼풀 라인을 연장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되게 부드러운 컬러고 정말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눈이 커져요. 뭔가 사용하다 보면 좀 금방 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금방 이 앞에 콧무늬가 약간 망가질 것 같아서 얘는 다시 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진짜. 블랙 아이라이너 머지 걸로 이 눈동자 위부터 외곽 쪽으로만 살짝 연결해줄게요.
길게 빼지 않고 딱 요 정도만?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두운 이 아이 연결 살짝 시켜줄게요. 근데 확실히 이거 풀기에는 너무 옅어. 에잇! 안 되겠다. 요거는 차라리 아까 쉐이딩에 있었던 제일 어두운 컬러 얘로 풀어줄게요. 이 마지막에 있는 반짝이? 얘 엄청 옅게 묻혀서 눈두덩이에 살짝 얹어줄게요. 딱 요 정도만? 그리고 여기 애교살 위에는 토니모리 아이 글리터 얘도 얇게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면봉이나 손가락 같은 걸로 좀 토토토독 퍼뜨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엄청 중요한 단계, 오늘의 핵심이에요. 속눈썹을 제가 강조를 촥 해줄 겁니다. 제가 지금 잼소 테스트 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거든요? 이겼어요. 아마 3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차인데 잼소 영양제 바른 쪽이 안 바른 쪽보다 짧았었는데 더 길어졌어요. 더 숱도 많아졌어요. 이거는 된다. 이건 되는 일이다. 제가 조금 더 재배해서 완벽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앤디얼의 무드 메이크 마스카라 볼륨 앤컬 애쉬 블랙 써줄게요. 아, 이게 일반 블랙보다는 아주 살짝 회기 섞인 브라운이 좀 보이네요. 짠! 속눈썹이 엄청 길어졌다. 속눈썹 찝는 거는 이 트위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콜레지오니 트위저인데요. 이미 제가 조금 써가지고 얘가 살짝 더러워졌네요. 근데 제가 속눈썹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출할 때는 무조건 이 트위저를 쓰거든요. 얘가 최고예요. 이게 신중한 작업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하기에는 약간 힘들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속눈썹 뽑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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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는 아직 수많은 속눈썹이 남아있습니다. 오른쪽 속눈썹 완성. 이제 왼쪽 속눈썹도 만들면 돼요. 어떡하죠? 너무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 마스카라 자체에 화이버가 좀 있는 편이어서 얹고 얹으면 그렇게 숱 차이가 나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짠! 인형 속눈썹 완성. 제가 공들여서 눈썹 그릴 때는 약간 슬림한 타입을 많이 쓰는데 평소에 슥슥 그리고서 나갈 때는 이런 쉐입 잡혀져 있는 그런 모양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난 좀 편하잖아요. 아니 이게 뭐람? 뭐지? 저 지금 약간 선택받은 것 같아요. 피해야지 뭐 어떡해. 잠시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하겠습니다. 립을 발라야겠죠? 일단 립밤 좀 걷어내주고 너무 세게 닦아냈나 보다. 입술 색깔이 벌써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은 포렌코즈 모스랑 뽐므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좀 스포이긴 한데 포렌코즈 틴트 미니세트 새로운 컬렉션으로 이렇게 미니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마켓 기회를 주셔서 3월 초 정도에 아마 오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스 컬러랑요 두 가지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빨리 닦지 않으면 이렇게 착색이 너무 심하게 된다고. 일단은 모스 컬러. 아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그 립 추천 영상 올렸을 때 솔직히 다른 색깔로 미니 세트가 있으면 그거 마켓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진짜 제가 알고 한 말이 아니라 그걸 올리고 나서 연락이 왔거든요. 이거 제가 막 노리고서 아 막 마켓할 예정이 있는데 마켓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절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풀립으로 발라놓고 이 안쪽에다 잠시만 잘못 찍었어. 짠! 이렇게 해주고 포렌코즈 틴트는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굴려주면 입 안에 묻어나는 게 없어가지고 더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블러셔는 퀴 써줄 거예요. 제가 퀴 블러셔 멜로 약간 귤빛 나는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또 쿨톤 메이크업이니까 선샤인 구아바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코랄빛이긴 한데 약간 핑크 코랄 느낌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얇게 레이어링을 하다 보면은 그 적당히 그 발그레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서 요것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미옥 하이라이터 문스톤. 요거 손가락으로 눈 앞머리에다가 찍어주고요. 코에다가도 느낌표 하나 살짝 만들어주고 입술 위에다가도 슬쩍 턱 밑에도 슬쩍. 오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쿨톤 같네. 자,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는 친구 작업실에 가서 같이 마라샹궈를 먹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웃핏을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위에는 루퀘스트의 핑크색 니트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마도 커먼 유니크에서 샀던 블랙 롱스커트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전에 패션아울에서 보여드렸던 펍이 퍼코트 입어주고요. 요거는 폴뉴아백을 들고 갈까 합니다. 이렇게 호보백 형태여가지고 딱 메고서 이것도 편하게 그냥 쓱쓱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예전과는 다르게 썰보다는 이렇게 제품 리뷰 형식으로 겟레디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제 TMI가 좀 많은 편이었죠? 아무튼 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